이런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IT 환경에 대한 어떤 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문서 작업이 아까 저도 50건의 문서를 평균적으로 하고 내 글씨들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자기가 만든 문서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다 다른 공부에서 다른 팀에서 만든 문서를 주고받고 하면서 열고 인쇄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다른 또 그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 측정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내사로 그런 분들 있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뭘 말씀드리냐면 그럼 이런데 문서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그 문서를 어떻게 관리하냐. 제 다른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파일 서버예요. 파일 서버. 왜냐면 어떤 스토리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유 폴더, 윈도우 다 공유 폴더 되잖아요. 그럼 폴더 공유해가지고 팀별로 쫙 만들어가지고 야 파일 그렇게 올려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파일 열고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같이 공유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제 주위에 아시는 또 대표사님도 계시고 막 이래서 전화를 한 번씩 물어봐요. 세미나 때 문서 관리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 나 몰라 이러시고 또 아니 그래도 뭐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팔 써가지고 뭐 다른데 다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나마 조금 더 진입한 게 뭐냐면은 요즘에 좀 웹이잖아요.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이렇게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서 팀별로 또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야, 파일 거기다 올려라. 부모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라 그러고 올리는 오면은 또 내리받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들 또 이렇게 하시고 제가 요즘에 이제 큰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그룹사라고 뭐 이름을 그런 애들 뭐 포스코 뭐 우리가 아는 뭐 삼성 이런 데 가보시면은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좀 많이 들대요. 그런 데들은 그래서 주말에 큰 스토리지를 하나 삽니다. 아주 비싼 스토리지를 사서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거를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 중앙에다 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EC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내 기업들 뭐 한 200명 되는 회사 사실 거의 이상도 있을 거 알려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사실 이게 거의 한 뭐 심한 말 90% 이상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나마 이렇게 좋는 거 아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로 이게 애로사항을 잘 모르세요. 아까 제가 대표 인사님처럼 하던데 잘하고 있어. 우리는.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감하려고 이걸 한 제가 4개 정도 적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도 사실은 뭐 일반 사원부터 해서 지금 뭐 본부장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문서 작업 많이 했거든요. 뭐 여기도 다 가드릴 건데 이런 경우들 한번 있지 않으세요? 뭐냐면은 파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막 덮어 썼어요. 그죠? 다른 이유로 저장하는데 다른 이유 정하는데 파일을 잘못 저장해가지고 덮어 써버린 거예요. 파일을. 그럼 기존 파일이 날아가고 있어. 큰일 났죠. 문서가 다시 해야 되죠. 막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없을 것 같아도 비일비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으려고 보고요. 그럴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좀 어떻게 백업 받아보는 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 똑같습니다. 저희도 대표이사님 보고가 있거든요. 뭐 또 저도 본부장이니까 제가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팀장이나 관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각 팀별로 데이터를 다 줘가지고 문서를 취합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다 하죠. 근데 보면은 팀이 하나면 생각했는데 팀이 한 네다섯 개 되겠죠.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문서를 딱 한 번에 딱 만들어주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줬다가 내일 또 바뀌었다 버전을 두 개씩 1씩 바꿔요. 그게 다 우리 업무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합하는 사람 잘못 취합했네. 사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PT가 잘못 떴어요. 한 내용이. 그러면 좀 혼나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관리가 잘 되는 회사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실수들을 한 번이라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이런 것들 요즘 있죠. 뭐 다들 회사가 이게 이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직도 바뀌고 이런 것들 요즘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뭐 작업했던 문서들이 대부분 다 PC에 있잖아요. 뭐 파일 서버에 올려놔라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은 뭐 아무리 인수인계 한다고 해도 뭐 어떻게 그 검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다시 그냥 아예 몰라 다시 만들다 뭐 하든지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제가 공공 쪽에 있는 그 연구소 국내에서 다 아시는 진짜 메이저 연구소를 가서 제가 이제 그쪽 K
KBS라고 해가지고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이걸 매년 운영해도 데이터가 사실은 몇백 기가 되지도 않아요. 몇백 기가 아니고 몇백 메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안 올린대. 지금 연구원들은 많은데 무슨 잘 안 올린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그러니까 위에서 뭘 합니까? 사장님이나 관리자, 연구소장님이 똑바로 해라 해라 하니까 막 관리자도 힘들죠. 직원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서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하는 일을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그래서 한 재단을 준비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문서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이상적인 것들을 하나 좀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뭐 회사나 이런 데서 공지 문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데이터만 있으면 문서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뿌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직도 같은 거, 뭐 위상 연락만 이런 것들 뭐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인사 담당자가 데이터 업데이트 해가지고 어디 뭐 게시판이나 이렇게 올려놓았는지 아니면 메일로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부분 직원들 메일 받을 때는 잘 몰라요, 그죠? 까먹고 있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비비죠, 막 어디 있는지 비비고 또 뭐 게시판에 올려놓으니까 어떡합니까? 뭐 접속하니까 또 귀찮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뭐 잘 보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떤 걸 말씀드리면 그냥 회사 담당자가 문서를 자기 그 자기 PC에 문서를 수정했어. 수정하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이 수정된 내용을 내가 다 내 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 PC에 문서를 클릭하니까 최신 문서가 열려.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뭐 이 직원이 뭐 업로드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너무 편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업을 하다 보면은 얘가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옆에 직원한테야 이거 업데이트 좀 해라 했더만 또 줘가지고 대부분 메일로 하죠. 메일로 줬다가 받았다가 그 다음에 관리자한테 줬다가 다시 리턴 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보고서 만들다 보면은. 근데 이러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문서 개수가 매일 쓰거나 이런데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매일 다 지우라고 하잖아요. 시키우라고 그러고 내 PC에도 문서가 많아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버전이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럴 때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냥 문서 하나 가지고 자기 PC 자기 문서 수정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취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굳이 뭐 매일 왔다 갔다 할 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건 친구들은 안 좋아하는 건데 사장님은 좋아.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이러니까 저희 파스닷컴도 그 일부 부서는 책상이 없어요. 자기 책상이. 왜냐면 오면 앉고 나가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내려진 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일하라고 해요. 어디 가든지 외근 나가도 일하라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회사 안에서 뭐 머물리지 않고 어디든 집에 가서 문서 작업을 했는데 그걸 또 USB 담아와가지고 또 업데이트 치고 이럴 필요 없이 집에서 문서 작업해서 그냥 수정 전향했는데 내 PC 오니까 뭐 집에 노트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 PC 오니까 그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지요.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뭐 없어서 못했어요. 요구사항은 있었죠. 근데 다른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이사님들 돈 쓰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파일소도 줘가지고 제가 말씀 진짜 제 그 200명 되는 회사 대표이사님 만나뵙는데 진짜 농담 아니고 잘하고 있어 우리. 근데 뭐예요? 파일소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또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렸냐면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는 파일 서버다, 뭐 스토리지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문서를 가지고 뭘 하겠다 생각은 아니고 저장소에다가 어디다 저장해!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파스닷컴에서 좀 생각을 바꿔봤어요. 저희 대표이사도 그렇고 야 그러지 말고 문서가 중심이 되면 어떨까. 문서를 뭔가 문서 파일에다가 뭔가 작업을 좀 해가지고 얘한테 뭔가 관리 포인트를 자체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면은 모든 게 좀 클리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파일 하나하나가 자체적으로 뭔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그 컨텐츠 내용 말고 그 물리적인 그런 어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위치해 있는 문서가 자동으로 이 단일 저장소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싱크가 되면은 이 문서가 이렇게 싱크가 되는 거는 기본으로 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 우리는 거창하게 이런 게 있는 거 안 써. 안 쓰면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뭐 죄송한 거도 뭐 업무 관리 뭐 ERP 서실 때문에 있잖아요. ERP에 뭐 게시판 같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PC 파일을 위로 올리잖아요. 뭐 올려놓으면은 이게 버전이 바뀌면 어떻게 하면 직원들 계속 아까 업로드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딱 업로드 해놓으면은 이 버전이 계속 누가 바꾸잖아요.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올리지 말고 여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놔요. 8D.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들이 이 파일을 안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파일을 내려서 열람을 하더라도 이쪽하고 먼저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버전 1이 올라가 있어도 그 사이에 버전 10이 됐어요. 얘가 많이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1을 내려받아도 여기에는 10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의 문서를 열 수 있는. 그러니까 문서 유통이 아주 간편해지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doc, 뭐 a.hwp를 쓰잖아요. 그 파일에다가 뭔가를 심을 수 있으면 작업을 좀 조작만 할 수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가지를 적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그렇게 하면 제가 뒤에 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가 좋아지는데 화수가 뭘 생각하는 게 뭔데 이러시면 한 6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나 사용자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야, 문서 올리라, 어디 폴더에다 저장해라, 뭐 관리자한테 너 했니 안 했니, 이 팀원들 관리 똑바로 하냐 이런 말 하지 말자 얘기죠. 그냥 자동으로 서버 쪽에 업로드가 되고 동기화 되면 좋잖아요. 그냥 그렇고 그리고 내 버전 관리도 자동으로 되면 좋잖아요. 이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신경 쓰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작업이나 동료가 제대로 되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직원들이 PC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회사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P사, P그룹사입니다. 뭘 요즘에는 이런 해킹 툴이 있어요. 뭐 언론에 들었을 건데 이 해킹 툴이 파일을 암호화해 놓는 거예요. 지가 패스워드를 걸어놓고 몰래 그럼 이제 출근해가지고 문서를 딱 내는데 안 열려요.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밑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패스워드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진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진짜 언론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 피사가 그런 사례를 당해가지고 실제로 곤란을 겪었던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돈 줄 수 없잖아요. 무슨 다시 만들고 말지. 내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문서를 PC에 깨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직원이 이직이나 뭐 또 무슨 이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서가 자동으로 서버에 잘 관리되고 있으면 얼마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파소에서 한 13년이 있었는데요. 제 PC 문서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근데 폴더가 장난 아니에요. 폴더가 한 4~5개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서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전했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PC에 다 폴더로 관리하잖아요. 윈도우 때문에. 그러니까 폴더 관리가 되게 심플하고 좋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양이 많아지게 되면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검색 엔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문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모바일 쪽 제가 찡찡찡 울리는데 저희도 회사가 모바일 가지고 업무를 해라고 모바일로 막 만들어줬어요. 그 회사도. 그러니까 저도 밖에 나가서 주말에 결제 안 하면 큰일 나요. 뭐 긴급한 거 파일도 봐야 되고 그럴 때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이런 것도 아까 봤잖아요. 해커들이 이제는 뭐 작은 기업, 큰 기업 안 빠져요. 막 들어와. 막 가지가. 근데 가지가는 거를 막기에는 되게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을 잘라야 된다고, 뭐, PC를 두 대 돌아가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은 암호화를 잘 해놓으면은 가지가도 무기무리해요, 사실은. 암호화적으로. 암호화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더 보안을 강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화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은 가능한지를 좀 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거 이거 문서 막 만들잖아요. 만들게 해가지고 저장 딱 하잖아요. 저장하면은 이렇게 팝업이 자동으로 탁 떠요.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 작업하고 이런 데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걸 내가 또 수정해야 돼요. 그죠? 저장했다가 내일 보니까 내용을 뭐 고쳐야 되겠는데? 이러면은, 요게 이 문서를 다시 또 열면은, 내가 책, PC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 체크인, 체크아웃이라고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문서 관리 쪽에 뭐냐면, 자, 문서가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이걸 고칠 거야. 내가 소유권을 가질게. 이러면서 체크아웃을 해요. 그럼 내가 소유권이 내가 가져. 너희들은 이제 수정 못 해.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요? 수정 끝나면 체크인을 해주죠. 이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버 중심으로 되면 되게 불편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로그인도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PC에서 바로 문서를 체크아웃을 할 수 있어요. 서버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또 저장하면 또 올리면 다음에 이 사이트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전 관리가 작업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자산하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PC에 내 문서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런 문서들이 내 PC에 어디 있는지를 다 볼 수 있고 이 문서의 버전이 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PC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PC에 뭐 문서의 버전이 어디고 일목요연하게 이걸 쫙 히스토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순서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폴더가 제가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근데 보시면 문서 패턴을 보시면 최근에 이렇듯만 본 문서만 열어요. 사실은 뭐 이게 뭐에 쓰는가 싶어가지고 한 2, 3년 전에 뭐 3, 4년 전에 문서를 막 저장해 놓잖아요. 근데 거의 다 안 봐요. 확률적으로 최근에 본 문서를 계속 열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제가 수정한 문서가 이게 순서대로 소팅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관리가 좀 쉽고 무엇보다는 이 서버에 있는 문서를 뭐 이 정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임의로 못 지우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확 지우고 이게 내가 올렸다고 내가 확 지우고 이렇게 안 되니까 문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제가 뭐 저희 회사 쓰고 있지만은 저도 본부장이 이런 팀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도 여섯 팀이 되는데 팀원들이 문서 작업하는 걸 잘 모르겠어. 뭐 하는지. 그러니까 문서가 다 없는데 내가 뭐 지시를 하긴 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우리 본부 직원들이 문서 작업하는 게 다 보여요. 그럼 심심한 걸 하나씩 물어봐요. 뭐 하는 건지. 그러면 아, 이 문서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럼 또 전화해서 잘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이러면 어떠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유기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비상연락만 말씀드렸잖아요. 비상연락만을 내가 관리자가 인재기관 수정했어요. 그러면 어디 뭐 또 알리고, 뭐 메일 보내고 할 필요, 그럼 힘들잖아요. 내가. 또 스팸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그냥 관리자가 문서 소유자가 문서를 딱 수정해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한테 메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회사에 무슨 문서가 수정이 됐다. 언제 수정됐는데 이 수정은 이런 내용으로 수정이 됐대. 그러면은 이 파일 어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더라? 뭐 시폴드에 어디 어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툭 누르면 바로 문서가 열리면 얼마 들어가야 돼요? 그냥 툭 열리면 내가 폴드별로 찾아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PC에서 문서를 생산해서 내가 막 주잖아요. 여기다가 주는데 상대방이 문서를 갖다가 내가 옛날에 받아온 문서예요. 그 사이 문서는 버전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럴 때 네트워크 클릭하더라도 최신 문서가 열리면 좋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문서가 아니니까 그걸 딱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탁 떠요. 야, 최신 버전이 54버전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31버전이야. 네 PC에 있는 거는 31버전 낼래? 54버전 낼래?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는 70버전 낼 거예요. 그러면은 70버전 열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서가 메일 서버에 어디에 있었지? 맨날 며칠 날 받았지? 뭐 최신 문서가 아닌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 말한 문서 하나를 우리 직원은 내 직원이 50번을 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동일한 문서는 아닐 거예요. 다른 문서를 찾아다니는데 그런 우연 의식적이 안치면 그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최신 문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특히 교복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이런 토픽을 좀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보시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태에 일어났을 때 이런 토픽 보십시오. 여러분.
1 감염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2 감염자, 3 감염자 해가지고 이게 몇 명이 감염됐더라 뭐 이런 거 언론에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실제 이게 제 화면을 덩굴로 본 거거든요. 제 PC를 덩굴로 본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여기 보시면 이 템플릿 문서 하나를 가지고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보통 문서를 만들면 뭐 자료를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관리할 때 폴더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안서 폴더 아니면 목격사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 열어놓잖아요. 또 찾아다니고. 근데 그 폴더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일로부터 이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게 링크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이렇게 파일을 내가 a.h.p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이 링크 정보를 다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서를 가지고 대부분 문서 새로 뉴에서 안 만들잖아요. 다른 문서 가지고 창조해서 또 다른 뉴에서 재단에서 다 만드시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그 패턴이 비슷한 문서들이거든. 다들 완전히 똑같은 문서를 안 만들죠. 그러면 여기에다 들어가면은 아 예를 들게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시장 접근 전략이라는 자료를 하나 PPT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료는 이런 자료로 보면 제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유사 자료를 가지고.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사형에 이런 표현함에 있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형태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 이걸 클릭하면은 폴더를 찾을 필요 없이 이것만 클릭하면 문서 열기라면 이 문서를 바로바로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안드로이드 쓰다가 뭐 세상이 열리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MS 때문에 그 폴더 구조로 뭐 수십 년을 머릿속에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관리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직원들은 되게 싫어하고 어떤 거냐면은 특정 문서에 대해서 우리 조직 내에 이 문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뜬금없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어떤 특정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요 특정 팀에서는 문서를 많이 봐요. 근데 다른 팀은 문서를 한 번도 안 읽어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거의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파일에서 이렇게 날짜 시계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문서를 누가 잘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문서는 뭐예요? 업무예요. 업무. 그럼 그 문서를 제대로 잘 열고 업데이트를 잘 하시는 분은 어때요? 업무를 잘하는 분. 또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직원들은 조인다고 생각하지만은 관리자나 이런 분들은 외국도 상생이거든요. 같이 일하자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희도 그 문서 보관 DRM 솔루션 회사입니다. 좀 비싸요. 솔루션 비싼데 일반 기업에서도 뭔가 보안 좀 하려고 사는 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 제품 자체에 보면 모바일 쪽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열람 기능이. 아까 그래서 이 파일을 제가 이 아까 저희가 앱이 있거든요. 앱을 딱 누르면은 제 PC에 있는 문서가 다 보여요. 아까 동기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바일에서 그 문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보안이 된 상태. 그러니까 분실하잖아요. 휴대폰. 그래도 못 열어요. 사용자들. 일반 휴대를 분실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에서 업무를, 문서 업무를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뭐 막 기증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만약 관리자분들이 계시면 직원들 PC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보안하려면 그냥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럼 제일 좋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드린 그 돈도 비싸고 뭐 제대로 된 솔루션도 없고 근데 이제 파수가 사실은 그 국정원의 그 암호 노출 인증을 저희 자체적으로 받을 거예요. 그걸 이어나가지고 문서 관리에다가 인증받은 솔루션은 암호를 참고로 있는 문제예요. 그걸 또 보안 솔루션을 안 사도 돼요. 그러면은 이 문서가 누가 해커가 들어와서 아니면 뭐 APT 공격을 통해서 탈취됐어요. 들어가도 문서에 일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보안들은 다 되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왜 아까 말해서 파일을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조작하는데 조작을 하려다 보니까 그 근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더블로 되는 거죠. 그래서 화수박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인 유엔이나 해외에서 이제 문서 보안 솔루션들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안 솔루션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국내 문서 관리 솔루션 회사들이 되게 사실 많았습니다. 또 많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했는데 새로운 개념에 이런 어떤 문서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나 문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막상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제 스케줄, 제 시간을 많이 뺏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자료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웬만큼 쓰시는 PC 되면 다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우리는 약간 제품 소개처럼 되긴 했는데 어쨌든 문서 관리에 대해서 뭐 고민을 했던 분이나 아니면 고민을 안 하지만 회사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적인 방법들, 통합적인 부분들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서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또 다음 또 세션이 있으니까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세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